전북 익산 씨는 중앙매일 서동시장을 문화와 연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장보기와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에 나섭니다. 익산 씨는 22일 8억 4천만 원을 들여 중여름 매우 서늘한 밤으로의 여행 야시시 의시시 배시시란 주제의 야시장 개막식을 갖고 본격 추진에 들어갑니다. 이번 야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시행되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먹거리 프리마켓, 체험 프로그램, 고고장, 시장 갤러리, 귀신의 집, 중매서 시네마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무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익산역 앞에 있는 저희 중앙매일 서동시장에서 서늘한 여름 야시장을 준비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시장 야시시 의시시 배시시는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무더위를 피해 저녁 시간을 이용해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22일부터 야시장을 개장하게 되는데요. 이 야시장은 매주 토요일마다 7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단 한번 찾아오셔서 방문하신다면 결코 실망하지 않도록 저희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익산 씨는 야시장 활성화로 새로운 고객층을 유치하고 외부의 중앙매일 서동시장을 홍보, 구도심과 원도심 활성화, 참여식 이벤트를 통해 색다른 재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KLN 홍재희입니다.